네, 이곳은 푸켓 오키드 까론 리조트입니다. 푸켓 오키드 까론 리조트는 푸켓 까오라 끄라비에 위치한 비욘드 호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욘드 까따, 비욘드 까론, 빠모꾸 그리고 푸켓 오키드 까론 리조트 모두 다 비욘드 리조트 그룹에 속하고요. 자, 푸켓 오키드 까론 리조트는 오래된 호텔입니다. 자, 객실도 많죠? 객실도 450개가 넘어갑니다. 자, 이곳이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 워터 슬라이드 때문입니다. 푸켓에서 보기 드문 대형 워터 슬라이드가 있고요. 수영장이 큰 게 3개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호텔뷰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호텔 앞에 상권이 매우 좋습니다. 자, 푸켓 오키드 까론 리조트 입구와 로비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푸켓 오키드 까론 리조트는 우측으로 가면 까론 비치가 있습니다. 까론 비치가 대략 1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자, 입구 주변에는 수많은 잡화점이 있습니다. 물놀이기구, 여러 가지 수영복, 뭐 코끼리 바지 판매하는 옷가게, 뭐 물놀이기구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길 건너에는 미니마트가 있고요. 자, 우측에도 역시 까론마트,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자, 세븐일레븐은 대략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여기서 길 건너에 있는데요.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주변에 보면은 로컬 레스토랑이 있고요. 환전소가 있습니다. 환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물놀이기구, 샌들, 뭐 튜브, 뭐 옷 등등을 판매하는 잡화점이 의외로 많습니다. 5-6곳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ATM 기계, 베이커리 샵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더 많은 가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곧 나중에 제가 푸켓 오키드 까론 리조트 주변 상가로 해서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자, 현재는 푸켓 오키드 까론 리조트 입구에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측에 100m 지점에 까론 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다양한 물놀이기구, 옷, 샌들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미니마트가 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미니마트가 있어서 이용하기 편하고요. 환전소도 많습니다. 환전소, 음료점도 있고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길 건너에 200m 지점에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약국도 여러 곳이 보이는데요. 뭐 약국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별 불편이 없습니다. 참고로 푸켓 오키드 까론 리조트는 이 까론비치 해안도로에서도 쉽게 올 수 있지만 찰롱 서클, 찰롱 지역으로 가는 두 번째 도로변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푸켓 오키드 까론 리조트 입구 그리고 로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주차장이고요. 자, 로비의 모습입니다. 자, 모든 차량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공항 픽업이나 투어 픽업 기사들은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행객들의 이름을 부르죠. 자, 앞에는 지금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자, 여기는 투어 데스크도 있고요. 왼쪽에는 오키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음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푸켓 오키드 까론 리조트의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자, 이곳에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자, 안쪽으로 가면은 좀 더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뭐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요.
왼쪽에 지금 라운지가 있죠. 이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항 픽업이나 투어 픽업을 받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안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많고 꽃, 뭐 풀들이 많아서 자연환경이 매우 좋은 그런 리조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리조트 있고 바로 앞에 미니마트가 많아서요. 거기서 뭐 음료 사다가 이 안에서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키드 카페고요. 자, 앞에 프론트 데스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프케 오키드 카론 리조트 로비의 모습을 다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오키드 리조트 주변 상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